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요청을 해주셨다. 아 요새 신상만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좋아요. 바로 에스쁘아의 비벨벳 파운데이션. 제가 비벨벳 쿠션을 리뷰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에스쁘아의 이 핫함은 신상이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어머 에스쁘아 뭐 나왔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에스쁘아 선생님들 너무나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디자인에서부터 어떻게 한번 확 사로잡아보려고 제가 보니까 요즘 아모레 계열에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스쁘아도 그렇죠. 라네즈도 그렇죠. 아무튼 요즘은 디자인의 힘이 정말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저처럼 디자인 알못이었던 사람도 디자인이 뭔가 이렇게 독특하게 예쁘게 잘 나오면은 막 눈이 막 띵동 가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간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디자인의 포인트를 줬나 트위스트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이게 막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새로 금형을 팠다고 봐야죠. 그게 새로 맞췄어. 에스쁘아가 이번에 비벨벳을 만들면서 과감하게 우리 레드를 한번 써보자. 내부적으로도 왠지 레드 아니지 않아? 아 무난하게 갈까? 아니에요. 레드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하다가 해보세요 하는 팀이 이겼다고 봐야죠. 좋았지. 13호 포슬린, 20호 바닐라, 21호 아이보리, 22호 페탈, 23호 베이지. 색깔 진짜 촘촘하네요. 24호 버프, 24.5호 셀몬, 25호 텐, 26호 허니, 28호 딥. 에스쁘아가 추구하는 색감 자체가 얼굴을 좀 자연스럽게 밝혀줄 수 있는 뭔가 뉴트럴한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이쪽은 에스쁘아가 굉장히 잘하는 맑은 상아빛, 그리고 이쪽에 어두워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주황색 느낌을 넣어가지고 너무 다운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했던 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어떤 파운데이션의 질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납작 브러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뒤로 이 층으로 촉촉히 적셔주세요. 이렇게 적시면요 갈라졌던 브러쉬가 자기들끼리 쫙쫙 붙어요.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덜어내요. 해보는 거죠. 굉장히 매트매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되네요. 와, 이번에 잘 만들었다. 저는요, 촉촉한 제형이 잘 받고요. 벨벳한 제형이 잘 안 받아요. 근데 일단 얘는 무지막지하게 얇기 때문에 좀 안 예뻐 보이는 게 지금 덜한 것 같아요. 너무 짭짭 잘 붙는다. 이런 벨벳 제형은 코옆에 사용을 하실 때 큰 브러쉬 가지고 바로 덕덕 올리면 나중에 코옆에 유분하고 뭉치면서 되게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항상 이쪽에는 양을 많이 처음에 깔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살성이 볼하고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 바르는 게 좋아요. 양도 진짜 적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펌프 여러 번 할 것도 없고 반펌프만 해가지고도 얼굴 하나 다 가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반펌프로 얼굴 다 가릴 수 있대. 그럼 반펌프로 얼굴 다 가려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피부 메이크업이 예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해준 양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내 피부에 어떻게 발리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저 진짜 지금 이렇게 짜가지고요 여기 옆에 퍼뜨려 놓은 이런 얇은 부분만 만져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많이 적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많이 묻히면은 지금 이 느낌 안 납니다. 양 조절 진짜 중요해요. 특히 매트한 애들의 매력은 얇게 깔아주면서도 뭔가 벨벳하면서도 커버도 되면서 그런 매력을 즐기려고 이런 매트한 애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컨셉에 맞게 얇게 깔아줘야 돼요. 근데 바르는데 뭐 그렇게 매트한 애치고 어렵거나 그렇진 않네요. 모공 커버 어때요? 아무래도 얇기 때문에 잔모공엔 괜찮고 왕모공은 사람마다 좀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형이 어느 정도 벨벳한 게 있어가지고 쌓으면 쌓아져가지고 모공 안에 계속 쑥쑥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바르기 쉬우려나요? 요거는 매트한 애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애는 절대 아니에요. 쉽습니다. 벨벳 처음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진짜 고급스럽게 너무 잘 났다. 진짜 백화점 파데 같아요. 색감은 조르조 아르마니. 근데 뭔가 질감은 디올? 질감 너무 좋다. 쫙 달라붙는 느낌인가요? 퐁퐁 올라가는 느낌인가요? 일단은 브러쉬로 발랐기 때문에 퐁퐁 올라가는 느낌은 제가 지금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펼쳐질 때 더블웨어처럼 쫙 픽싱되면서 꽉 이렇게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퐁실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쫙 미끌려가지고 브러쉬로 바를 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제형입니다. 다음! 또 에스쁘아에서 이렇게 각진 퍼프를 냈어요. 솔직히 사용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각을 져놓으면은 뭐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단점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아침에 빠르게 바르고 싶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각진 자국이 얼마나 잘 펼쳐질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자 요 합니다. 자 각진 거 어떨지. 블렌딩이 안 될 애는 아니어가지고 어떨지. 잘 빨아 땡기네요. 아 이게
양을 생각보다 많이 뱉어내서 되게 적게 발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퍼프 사용하실 때. 여기 지금 뱉어내는 양 진짜 장난 아니죠? 양 조정 잘해가지고 쓱쓱 긁으면 진짜 좋다고요? 그럴 수 있겠다. 양을 좀 내가 덜어내볼게요. 저 진짜 이렇게 긁으면 안 되는 피부거든요? 이거를 근데 많이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많이 밀면은 내 밑에 피부가 좋지 않으면 뜰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턱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 상태가 볼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브러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퍼프로 무조건 아무나 이렇게 밀어도 절대 밀지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막 밀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 피부가 좀 트러블이 별로 없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피부다 이러면은 아침에 얇게 그냥 편안하게 펴바르고 너무 완벽한 피부 커버 바라지 마시고 가볍게 그렇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되게 잘 나온 퍼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빤빤한 애 가지고요. 코에 잔모공을 가리려고 하면요. 그거는 잘안 돼요. 왜냐면은 퍼프 자체가 좀 쫀득쫀득하고 어느 정도 기공감이 있고 내가 그걸 끝으로 살짝 긁어주면서 모공을 채워주면서 발라야 모공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빤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철 사이사이들을 채워주기가 다른 것들보다는 그렇게 엄청 쉽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제가 이제 끝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대략은 해볼게요. 좀 편안하게, 빠르게, 간단하게, 그리고 느낌 있게 바르라고 이 퍼프가 같이 나왔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퍼프가 좋아요, 별로예요, 어때요? 하면 좋아요. 제손 느낌을 좀 봐주세요. 이게 바르는 방식 자체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됐어. 오늘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나가자. 다크는 코렉팅 하는 거라 가지고 따로 색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보다 다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파운데이션 하나로 끝낼 수 있겠죠. 부럽다. 강빈이 엉덩이가 모공이 하나도 없고 복숭아처럼 팡슬팡슬하거든요? 애기도 엉덩이가 그래요. 아, 좀뻥좀 붙어가지고 여기 질감이 그 모공이 없는 애기 궁뎅이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난다? 아, 이게 지금 약간 그 애기 엉덩이 같은 그런 매끈한 느낌 나지 않아요? 근데 브러쉬를 바른 데는 브러쉬를 바른 쪽이 확실히 좀 광택이 약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광택을 싹 걷어내가지고 완전 보송보송하고 매끈하게 색 차이 별로 안 나네요. 화면상으로는 그런데요. 얘가 얼굴 전체를 발랐을 때하고 반만 발랐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쪽이 확실히 좀 차분한 느낌은 있어요. 훨씬 얇게 발렸는데도 홍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에스쁘아 자체가 좀 촘촘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엔 반반을 발랐을 때 티가 그렇게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전 역시 매트파인가 봐요. 너무 예뻐 보인다. 아우, 매트파는 촉촉이로 못 가요, 또.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매트한 애들의 장점은 커버를 하면 할수록 더잘 올라간다는. 그러면은 두꺼워지지 않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두꺼워지죠. 한겹 바른 거 위에 한 겹을 더 바르면 그건 당연히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껍고 텁텁하게 안 예쁘게 보이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겹 올린 거보다 두 겹이 당연히 더 두껍기는 하지만 완성된 결과물로 봤을 때는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와, 미쳤네. 비공댕 누구야? 지금 제가 바르기 전에 추측하기로는 이 퍼프를 가지고 2차로 이렇게 긁으면은 망가질 것 같거든요? 밀어도 좀 들뜨네. 여기 바깥쪽은 밀어볼게요. 역시 밀면서 바르면은 아무래도 쌓이는 게 덜할 수밖에 없겠죠. 이 행위 자체가. 살짝 두들겨볼게요. 오, 커버로 올라와. 아, 이게 처음부터 맨 피부에 이렇게 두들기면은 브러쉬로 바를 때보다 그냥 조금 더 두껍게만 표현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밑에 얇게 한번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두들겨주니까 아까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훨씬 더 균일하게 올라가네요. 좀 뭉친 부분을 이렇게 비벼주면 펴지네. 웃긴다, 너. 야. 뭐지? 이거 뭐야? 이런 커버도. 잡티 커버 돼. 뭐야? 제가 퍼프로 2차 커버를 해보니까요. 잘 돼요. 좋긴 좋은데, 그냥 이 비벨벳 파운데이션을 예쁘게 퍼프와 함께 쓸수 있는 건 1차로 그냥 얇게만 정리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고커버로 표현을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이 비벨벳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정말 너무 얇으면서도 매끈하면서도, 근데 광이 없는데 피부가 판판해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표현이 좋으시다. 매트하단 이미지에 비해서 엄청 자연스러운데, 부드러운 마무리 보면 납득되기도 하고, 저 말씀해주시는 걸 보니까 이 파운데이션은 매트다, 벨벳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러운 파데다.
아, 촉촉은 너무 광나는 것 같고 매트는 또 너무 건조할 것 같고 그 어딘가 중간에 있고 싶은데 약간의 매트로 기울인 그런 질감 부드러운 걸 찾으셨다면 얘인데 왜 로션이라고 했는지 좀알 것도 같습니다. 답답하진 않은가요? 그러니까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건데 너무나 가볍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워요. 아 비벨벳 쿠션하고 비교해주세요 한다면은 그두 제형의 컨셉은 정확하게 통일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벨벳한 마무리감이 느껴지는. 근데 비벨벳 쿠션도 쿠션이지만 저는 이 파운데이션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백화점이랑 노드샵 다 통틀어도 제형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이 부드러운 컨셉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실현에 냅대는 게 너무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트파이신데 좀더 부드러운 제형을 찾으셨던 분들은 쿠션이든 뭐 파운데이션이든 그냥 두개다 같이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도 만족감이 높을 것 같다. 비실크랑 비교를 해주세요 하시는데 비실크는 확실히 실키한 느낌이 있고요.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약간의 뭔가 도톰함이 있는 실키함. 그래서 매끈함이더라도 도자기가 느껴지는 그런 매끈함이라면은 이 비벨벳은요. 매끈한데 그 솜털이 일어난 듯한 그런 털털한 그런 매끈함이 아니고 이런 매끈한 질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 우드락 아시죠? 그 우드락이요. 보슬보슬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빛이 반사가 살짝 되면서도 만지면은 이렇게 스칵스칵한 느낌도 나면서도 근데 보기에는 되게 맨질맨질하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우드락 마무리. 뭔 소리지? 파워패브릭은 그래도 요거보다는 더 이렇게 퐁실퐁실하게 이불처럼 통통통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이게 살짝 펼쳐지는 느낌의 그런 퐁실함이 있어요. 땡이돌이 더 바르기 쉽죠? 하, 땡이돌은 브러쉬로 표현을 하느냐, 퍼프로 표현을 하느냐 너무나 다르거든요? 브러쉬로 펴발랐을 때는 땡이돌이 조금 더 쉽게 쫙 펴발리는 그런 느낌이 날 거고 이 비벨벳은 땡이돌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으로 브러쉬로 펴발립니다. 근데 퍼프를 기준으로 하면 전 땡이돌은 솜 같은 애들이 동동동동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얇으면서도 가루 입자가 더 고운 그런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같은 퍼프를 사용한다고 해도 조금 더 얇은 느낌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 퍼프를 기준으로 땡이돌을 바르면 어떨 것 같냐 하면은 그냥 이게 쓱 미끌리는 느낌 정도만 날것 같아요. 얘는 아예 이 파운데이션하고 이 퍼프하고 최적화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처음에 발랐을 때그 느낌 그대로 나오려면 땡이돌은 이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땡이돌 좋아하셨던 분들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면 비벨벳 가면 되겠네. 디올보다 얇아야 한다면 얇기는 디올이랑 얘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비싼 파운데이션하고 비교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 퍼프하고 이렇게 발리던 그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 제형만으로의 비교가 뭔가 지금 제 머리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뽀아래요. 아, 뽀아래! 여러분 천재예요? 느낌 비슷해. 근데 이 비벨벳은 색깔 예쁜 뽀아래? 뽀아래가 좀더 두껍지 않나요? 이 질문도 너무 천재 같아요. 근데 뽀아래가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뽀아래는 이렇게 압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판판한 애를 갖고 펴발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묻은 것 자체가 두께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뽀아래의 그 두께감이 나쁜 두께감이 아니거든요. 그냥 커버력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굉장히 가벼운 두께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형 자체가 물처럼 펼쳐져 있는 애를 여기에 살짝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얇게 펼쳐주는 거잖아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그 뽀아래가 기분 나쁘게 두껍고 그렇진 않아요. 저 퍼프 진짜 물건입니다. 근데 이 퍼프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에스쁘아 주황색 퍼프만큼 편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거의 매력에 빠졌을 때 이게 잘 맞는 피부가 만났을 때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거는 맞고 근데 피부 결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Important.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핫하다 핫해. 이 빨간색 에스쁘아의 비벨벳 파운데이션 드디어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쿠션도 좋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신박한 제형의 느낌으로 그 어딘가 한끗 모를 그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나와주니까 저의 텐션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로션이라고 했는지 무리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왜 그랬는지 알것 같다. 지속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까다. 메이크업 한지 2시간 좀 넘었는데요.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는 색깔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색상 구매할 때에는 처음에 손등 발색한 거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밝게 나왔네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어두워지면 다크닝이 있는 거고 지금은 아무튼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색상 그 느낌대로 딱 됐습니다. 벨벳 타입인데 완전 깨끗해요. 밀착력 진짜 너무 좋고요. 색상만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에 뵐게요. 메이크업 한 지 9시간. 다크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괜찮네요. 다크닝 없어요. 뭐 피지 때문에 엄청 뭉치거나 그런 게 있지도 않고요. 립 발색하느라 지우고 바르고 여러 번 한데도 괜찮고. 근데 모공 도드라짐이 브러쉬로 바른 데보다 퍼프로 바른 데가 훨씬 더 없고 깨끗해요. 이렇게 9시간 지나서 자고 일어나면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파데는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유분 올라오는 것도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말 잘 나온 파운데이션 맞네요.